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름철에 입기 좋은 코디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신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평소에 좀 오래 서 있기도 하고 또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예쁘면서도 좀 오래 신어도 편안한 신발들을 자주 구매를 해서 신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두면 오래도록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신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으면 좋은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저한테 어떤 신발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신발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전에 제가 구매한 신발들이 언제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핸드폰으로 또 찾아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중간중간 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화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짜잔! 나이키 에어맥스 720이에요. 이 신발은 바야흐로 3년 전에 한창 나이키 에어맥스가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에어맥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신발을 호주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이즈가 45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한 치수 크게 5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10만 원대 중반에 구매를 했고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발이 조금 짝짝이에요. 그래서 신발 가게에서 재봤는데 왼발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왼발에 맞추다 보면은 신발이 사이즈가 커지곤 하거든요. 그리고 발볼이 굉장히 좁은 전형적인 칼발 스타일입니다. 이 에어맥스 720이 폭이 되게 넓고 높이도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을 때는 에어맥스는 조금 두꺼운 양말이랑 신으면 잘 맞는다는 점, 그리고 이 신발이 신었을 때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신발을 신고 걸어야 한다면은 조금 발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아래쪽에 또 에어가 들어있거든요. 좀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착화감은 굉장히 편한 친구입니다. 그냥 좀 편안한 차림에 캐주얼 룩이나 뭐 청바지, 걸어다니는 운동할 때, 뭐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그럴 때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신발은 바로 이 친구인데요. 나이키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2 블랙 컬러예요. 저는 제 발에 딱 맞춰서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제가 이 신발은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 원대 중반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쪽에 좀 메쉬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감이 천으로 돼 있거든요. 신었을 때 약간 스피드러너처럼 양말 같은 느낌으로 발목 아래쪽 부분까지 이렇게 착 감싸줘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쿠션감이 폭신폭신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걸을 때도 되게 편안하고 착화감이 좋아서 저는 운동할 때 이런 편안한 운동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통기성도 좋고 발목을 착 감싸주는 운동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신발은 바로 짜잔!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운동화예요. 이 신발은 제가 50만 원대 중반으로 구매를 했고 맥퀸 운동화는 요 뒤쪽에 컬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블랙 컬러도 있고 뭐 그린 컬러, 핑크 컬러. 그래서 신었을 때 뭔가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고 포멀한 의상에도 어울려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참 편안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신발이 신었을 때 너무 발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발 사이즈가 245다 보니까 요 아랫부분 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었을 때 제 발 치수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퀸의 운동화는 발 사이즈가 조금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텅이라고 하죠. 저는 처음에 신었을 때 양말을 좀 페이크 삭스를 신었더니 요 발목 부분이 여기에 걸려서 계속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텅 부분도 처음에는 길들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맥퀸은 무게감도 조금 있고 착화감이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발을 제가 구매한 이유가 정말 여기저기 다 어울려요. 그래서 착화감은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신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천을 하고 싶은 신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신발은 바로 짜잔! 반스 에라 BMX 체커보드 블루 옐로우 컬러예요. 이 신발은 제가 10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고 사실 이 컬러가 매장에 가면은 볼 수 없는 컬러예요. 제가 구매할 때 약간 시즌 슈즈처럼 나왔던 친구거든요. 이 컬러가 평소에 볼
볼 수 없는 컬러로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면서도 이 컬러가 또 특히나 청바지 같은 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블루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신발도 구매를 하고 여름철에 진짜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반스에 운동화는 운동을 할 때 실제로 신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밑창도 이렇게 좀 미끄럼 방지도 돼 있고 아무래도 유산소를 할 때보다는 좀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스 운동화도 사이즈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구매하기 전에. 근데 아마 신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내 신발 사이즈 맞춰서 정 사이즈 구매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신발은 바로 이하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신는 신발인데요, 꼼데가르송 컨버스예요. 컨버스인데 이제 꼼데가르송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옆에 보면은 꼼데가르송의 이 로고 그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신발은 제가 20만원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센텀 신세계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 신발은 정말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신는 것 같아요. 착화감도 굉장히 편하면서 색깔도 여기저기 매치하기 너무 무난한 컬러를 갖고 있어서 정말 애용하면서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제가 이렇게 컨버스 로우를 계속해서 소개를 했는데 같이 잘 신는 신발인 하이도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인 블랙 컬러를 소장하고 있는데 짧은 기장에 치마나 바지를 입고 이 신발을 신으면 뭔가 다리가 짧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이가 여기저기 매치하기는 너무 좋지만 조금 다리가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손이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고 싶은 게 이 꼼데가르송 컨버스가 그냥 기본 컨버스 로우랑은 다르게 밑창도 색깔이 조금 아이보리 컬러로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컨버스가 사실 신었을 때 뭔가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보통 깔창을 저는 깔고 신는단 말이에요. 너무 그 땅바닥이랑 가까운 느낌이 싫어서. 근데 이 꼼데가르송 콜라보 제품은 굽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조금 땅바닥에서는 떨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철에 신기 좋은 구두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구두 몇 켤레만 가지고 와봤거든요.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처음으로 소개할 구두는 바로 블랑수 블랑 제품이에요. 이름은 제니 샌들 레더 아이보리예요. 이게 샌들인데 굽이 보면은 7cm로 나왔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3cm 굽도 있고 조금 굽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요 7cm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철에 이제 쇼룸에 방문을 해서 직접 구매를 했던 구두고 가격대는 20만원대 중반으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가 신발들이 전부 다 수제화에다가 이 소재가 전부 천연 가죽으로 이루어진 소재예요. 굽이 조금 이렇게 굵기도 있고 그리고 천연 가죽으로 돼 있는 소재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7cm라는 높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오래도록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앞쪽에 살짝 각진 스퀘어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이런 스퀘어 라인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쪼리나 뭐 약간 굽이 없는 샌들 같은 것도 스퀘어 라인으로 나온 신발들이 되게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발목 라인을 감싸주는 스트랩이 있잖아요. 이런 스트랩이 있어도 뭔가 발목이 조이거나 이런 느낌 없이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굽이 있는 샌들이잖아요. 그래서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고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려요. 여름철에 여기저기 어울리는 컬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샌들, 굽 있는 샌들을 찾고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구두는 바로 짜잔! 자라 제품입니다. 이 신발은 산 지 제가 좀 돼가지고 제품명이나 가격대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 신발은 제가 여름철마다 진짜 자주 꺼내서 신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언뜻 보면은 뭔가 샌들 같은데 실제로 신으면은 이게 슬리퍼처럼 그냥 발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발이거든요. 굽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사실 신었을 때 되게 편안한 느낌이라서 편안한 옷차림에도 이 신발을 신고 원피스에도 신고 정말 여기저기 다양하게 신고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은 밑창이 또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신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쿠션감이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가성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착화감이 되게 편안해서 저는 여름철에 정말 애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라 놀러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신발 있으면은 이거 그냥 하나 사두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신을 것 같아서 저는 자라 만약에 놀러 갔을 때 비슷한 거 있다 하면은 꼭 사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구두는
바로 페라가모 비바입니다. 핑크 컬러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구두 중에서 제일 고가 라인인 것 같아요. 코엑스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93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재작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아래쪽에 굽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굽이랑은 쉐입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면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돼 있어요. 굽도 너무 귀엽고 신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양가죽인데 조금 단단하게 마감 처리가 돼서 오래 신으면은 발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정말 결혼식장에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잠깐 신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두는 사이즈를 제 발 사이즈에 딱 맞춰서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신다 보니까 반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신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조금 걸어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구두는 제가 양가죽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조금 천연 가죽 소재 신발들은 습도나 온도에 정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습자지나 신문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구두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토리버치 샌들이고요. 보는 것처럼 샌들이지만 조금 쪼리 형태로 신을 수가 있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20만원대 중반에 제가 구매를 했고 컬러 선택지도 지금 이렇게 브라운 컬러 말고 다른 컬러도 또 있더라고요. 이 토리버치 샌들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밑창이 그냥 굽도 거의 없고 되게 얇게 나왔는데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이 부분이 제가 걸을 때마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꺾일 것 같은 불안함이 살짝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었을 때 너무 편하고 또 되게 스트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거 하나 딱 신으면 뭔가 안 신은 듯한 느낌이면서도 은은하게 고급스러우면서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토리버치의 요 로고도 너무 조그맣고 귀엽게 은은하게 또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요 전체적으로 밑창에 금 색깔의 이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샌들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랩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버클을 끼워가지고 약간 이 벨트처럼 끼워서 조절을 해서 다시 넣어야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제 발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맞춰둔 다음에 그냥 살짝 당겨서 이렇게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발이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나 뭐 색감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여름철에 신기에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움까지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름철에 히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샌들을 찾고 있다 하는 사람한테 이 토리버치 샌들 가격대도 너무 좋잖아요. 이 신발 추천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운동화부터 구두, 샌들까지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신발들 위주로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보통 자주 신게 되는 신발이나 또 여름철에 어울릴 것 같은 신발들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신발들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눈여겨본 제품이 있다면 빠르게 겟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